득점권 타율도 3할 6푼 4리였는데 또 6차례 선발승에 선발 평균 자책점이 1.81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경기를 했어요. 기본적으로 득점을 뽑아주고 선발 투수가 8경기에서 6승해주고 평균 자책점 1점대 찍어줬으면 이건 무조건 이길 경기를 다 잡아줬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땐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, 그럼 연패는요? 연패 기간에 보시면 팀 타율 2할 6푼 1위 7푼가량이 떨어졌습니다. 평균 자책점은 2.00에서 무려 7.01로 5점 이상 올라갔습니다. 이것도 참 미스터리한데요. 선발 투수는 5전패에 평균 자책점 6.10 개투지는 무려 9.15였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타 밸런스가 8연승 기간과 정반대가 된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게 1점 차 정도에서 3패 그리고 5차례 역전패 보면은 기출루자 득점 허용률, 선발 투수나 이후 구원 투수가 남겨놓고 내려간 주자를 얼마나 덜 들여보내느냐 이것도 좋은 구원 투수의 척도인데 이때 보면 득점 허용률이 무려 5할이에요 기출루자. 그러니까 LG가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경기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참 불펜이 와르르 무너진 것은 그야말로 결정타였습니다. 저는 오히려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했나요? 네, 좀 복잡해요. 제 생각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. 네. 8연승 기간에는 네. 8, 9, 12를 그렇죠. 했죠. 넥센, NC, 삼성이에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네. 그 당시에 사실 그 투수들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그러니까 최하위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세 팀을 네. 상대로 어떻게 보면 그 기록이 네. 그 수치로 따지는 거지만 투수가 약한 팀에게 점수를 많이 내진 운도 있어요. 타선이 네. 약한 팀에게 점수를 많이 안 주는 거는 이거 당연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대본 그 일정이 되게 좋았어요. 8연승 기간에. 네, 그렇죠. 8연승 기간에 8, 9, 11을 만났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저희가 알로페이스볼인가 어디서 얘기를 했던 게 그 연패 그러니까 연승이 끊어진 게 그 일요일 경기였어요. 삼성에 5대 0으로 앞선 경기를 네. 아마 그때 한 점 차로 제가 이제 진 거로 알고 그렇죠. 있는데 그 말에 6점도 그렇죠. 가능했던 경기였죠. 네. 그래서 그때 이제 멘트가 어떤 거였냐면 연승이 끊겼는데 진정한 LG의 어떤 그 시험 때는 다음 주다. 그렇죠. 하나와 두산을 만났거든요. 그래서 이 두 팀이 상승세였기 때문에 진정한 그 LG의 어떤 그 상승세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주가 그대로예요. 네, 네. 계속 졌거든요. 네. 제가 메이저리그 경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4월 21일이었어요. 4월 21일에 이제 커쇼하고 이제 맥스 시어즈하고 네. 이제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이제 경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날 이제 그 맥스 시어즈한테 이제 경기가 마치고 이제 승수가 됐어요. 인터뷰에 커쇼 선수와의 대결이 흥분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최고의 선수와 상대하는데 어떻게 흥분이 안 되냐. 네. 그러니까 최악의 어떤 그 팀들과 있을 때는 자기를 테스트할 수 없다. 자기를 진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최상에 있는 선수와 붙었을 때 자기의 진 문명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LG가 8연승을 얻을 때는 좀 약한 팀들이랑 붙었고 네. 8연패를 할 때는 상승세에 있는 팀과 좀 붙어서 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일정이 좀 좋지 않았다. 그 중에서도 일요일 경기의 그 역전패가 아, 가장 네. 큰 어떤 그 부분을 차지하나 네. 네,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일요일 경기가 지금 돌이켜 보면 역전을 당했다가 다시 역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역전을 못한 거거든요. 네. 삼성도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결국 삼성한테 내주면서 글쎄요 그 연승을 끊어졌는데 그 이후에 두산하고 하나 같은 팀이 그때부터 파 올라오는 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강팀들을 만난 것 같고. 이 LG가 왜 이렇게 연패 끝에 한 번 정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자꾸 지는 거는 약간은 좀 고참 선수가 좀 적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. 한번 분위기에 딱